700년 전 중국 원나라의 무역선이 일본으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바닷속에 함께 잠겼던 유물 4천여 점이 원형 그대로 공개됐는데요. 당시의 생활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이계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홍빛 나뭇잎 두 장 위에 적막한 궁궐의 생활을 아쉬워하는 시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섯 점이 넘지 않는 중국 원나라 시대의 청백자 접시입니다. 고급 가구의 재료인 동남아시아산 자단목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적힌 채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700년 전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다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길이 34m의 무역선. 신안 보물섬으로 불리는 무역선에서 발굴된 유물 4천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도자기와 동전들이 대부분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 무역선에 실려가던 원통형 상자 안의 후추들도 이처럼 원형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잠자왔던 유물들이 대규모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 와서 배란 보물 보니까 신나고 재밌어요. 이렇게 오래 보존되고 원형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전 놀랐습니다. 유물들의 경제적 가치만 해도 수천억 원 이상. 상당수는 중국의 국가문화재급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인의 생활상은 물론 무역의 흐름까지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큽니다. 14세기 당시에 이 유물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보고가 바로 신안선 유물들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기의 발견이라고 불리는 신안선과 그 보물들 특별전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KBC 이계혁입니다.